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오늘 여느 날과 다름없던 아침을 보내던 뉴욕 맨해튼의 시민들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오전 8시 45분쯤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에 비행기가 충돌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한창 대피를 하고 있을 무렵 옆 건물에 또 한 대의 비행기가 날아들었고 거짓말처럼 건물 두 동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슷한 시간 버지니아의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도 비행기가 충돌했고 펜실베니아주의 산에도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 테러 사건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3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부상자는 최소 6천여 명으로 세계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테러 용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오사마 빈라덴과 그를 추종하는 조직인 알카에다 등이었는데요. 이슬람 원리주의자였던 이들은 1982년 6월 이스라엘 공군의 무자비한 폭격으로 자국의 무너진 고층 빌딩과 함께 희생자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후원자였던 미국의 건물을 공격해서 그대로 갚아줄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본토를 공격받은 적이 없었던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알카에다 훈련 캠프와 탈레반 정부의 군사시설 등을 공격하는데 그들을 잡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후 중동으로 눈을 돌려 2차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는 등 테러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9.11 테러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는데요. 미국 입국 시 비행기 티켓에 SSSS가 찍혀 있으면 2차 보안 검색 대상으로 간주돼 별도의 추가적인 검사를 받습니다. 전신을 투시하는 검색대를 통과하거나 온몸을 더듬어 수색하기도 하고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고 나서 또 한 번 온몸 수색을 당합니다. 기내식은 칼로 썰어먹는 음식 대신 미리 잘라진 음식으로 준비되고 손톱깎이조차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 비행기 조종실의 문을 의무적으로 잠가야 하고요. 독극물 테러를 막기 위해 기장과 부기장이 마시는 음료도 제한하고 식사 시간과 종류도 다르게 제공됩니다. 건물에 관한 규제도 강화돼 미국에서는 설계할 때 건물이 테러에도 견딜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요. 테러를 일으킨 사람에게 인권 따위는 없다며 무자비하고 잔혹한 처벌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맨해튼에서는 조명을 밝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데요.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